재미, 감동, 사이다, 힐링, 설레동화. 안녕하세요. 설레동화입니다. 오늘은 바람난 남편으로 인해 고통받은 여성의 사연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남편은 저밖에 모르던 사람이었습니다. 4년연애 끝에 결혼했고 결혼했어도 알콩달콩했습니다. 연애 때는 4년간 싸운 횟수가 10손가락에 꼽힐 정도였고 결혼해서 신혼 초에만 다투고는 거의 싸움도 없이 잘 지냈습니다. 누가 봐도 인꼬부부. 저 너무 행복했습니다. 다만 걱정되는 게 남편이 성욕이 너무 강했어요. 연애할 때도 처음에는 내 몸 때문에 사귀나 싶을 정도로 저와 손만 잡아도 흥분하기 일쑤였고 친구들이 있어도 지난 스킨십을 서슴없이 한 문제로 살짝 다투곤 했었죠. 나머지는 배려깊고 따뜻하고 자상하고 흠잡을 때도 없었어요. 흥분하는 거야 나중엔 날 너무 사랑해서라고 생각했고 질투도 많고 했지만 다 저에 대한 애정이라 생각했지요. 아무튼 이랬던 제 남친이 이제는 신랑으로 1년 좀 넘게 함께 살고 있는데 바람을 폈습니다. 자기 말로는 실수랍니다. 저희 부부관계 일주일에 세네 번으로 왕성했고요. 임신하고 나서는 뜸해도 일주일에 한 번 약하게는 했어요. 집안일도 잘 도와주고 입더들어 음식을 잘 못 먹으니 과일로 냉장고를 꽉 채워주던 남편이었습니다. 주말에 친구들하고 놀 법도 한데 집에서 같이 TV 보고 저와 함께 하려는 신랑이 참 고맙고 사랑스러웠어요. 어딜 가나 당당하고 싹싹해서 제 주변 사람들하고도 친했고요. 이런 남편이 바람을 핀다는 거 단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카드 내역에 모텔이 찍혀도 일 때문에 멀리 간 적도 종종 있었기에 신경 쓰지 않았고요. 출장 간 날 술 마실 때도 1차, 2차 틈틈이 전화 오고 보고 하는 남편입니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누가 이런 사람이 바람 폈으리라고 상상이나 했겠어요. 어느 날 남편이 샤워하는 동안 술 한잔 할까라고 문자가 왔어요. 누구야 이 시간에? 누구지? 미연이가 웬일이래? 연락하고 지냈어. 아, 미연이가 웬일이래? 잘못 보냈나? 웃긴다. 이 시간에 왜 연락한데 하트까지 붙이면서 잘못 보냈나 봐. 나랑 연락도 거의 없는데 뜬금없이 이렇게 연락했겠어? 찝찝하지만 그냥 넘어갔습니다. 누군지 아는 여자애였고 남편이랑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동생이니깐 넘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잊고 있었는데 제가 아끼던 동생이 오랜만에 연락 왔어요. 별다른 일이 있어서 연락한 건 아니고 안부 묻고 나중에 밥 한 끼나 하자는 연락이었습니다. 그런데 3-4일 뒤인가 지나서 또 연락이 오는 거예요. 언니가 보고 싶다고 애교 부리길래 임신 7개월이라 몸이 무겁지만 동네에서 만났습니다. 백화점에서 일하고 있던 동생은 작은 선물도 들고 저를 만나러 왔습니다. 고맙다고 말하면서 신나게 수다 떴는데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 들었습니다. 이 동생이 갑자기 언니 혹시 언니 남편 사진 있냐고 묻더군요. 제 지갑에 함께 찍은 사진이 마침 있길래 보여줬더니 혹시나 해서 온 건데 역시나였다면서 저희 남편이 이 동생 매장에서 향수 사갔고 얼마 전에는 백화점 명품 코너에서도 봤다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제 선물인 줄 알았는데 담에 볼 때는 얼핏 여자도 보여서 그래서 확인차 저랑 만나려고 했다는 거예요. 모른 척 넘어가려 했는데 자꾸 제가 눈에 밟혔다면서 저 최근에 향수 받은 적 없거든요. 저는 이 동생 이야기를 듣고도 전혀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동생과 헤어지고 집에 돌아왔는데 계속 찝찝함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남편 왔을 때 오빠 어디 백화점 간 적 있어? 내가 어디 백화점 갈 일이 어디 있어? 뜬금없이 왜? 내 아는 동생이 거기서 일한다고 놀러오래서 우리 이번 주에 우리 같이 쇼핑하자. 태연이 그러자 말하길래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저 혼자. 이런 일 겪고 나니 제가 깊게 잠들 리가 없죠. 정말 우연히 오빠 아니 남편이 밖에서 조용히 통화하는 게 보였어요. 사업차라고 하는데 여자의 직감이라 해야 하나. 아니라는 느낌이 확 와서 추궁했습니다. 계속 그냥 넘어가려는 게 보여서 동생한테 들은 얘기 모두 다 하고 남편한테 통화 내역이랑 다 뽑아오라고 했죠. 그랬더니 실투하더라고요. 실수였다고. 바람난 여자랑 정리하려고 선물 사다 바쳤답니다. 저도 쇼핑을 좋아하지만 아끼고 산다고 여태껏 명품 산 적도 없었대.
믿었던 남편은 바람난 여자한테 명품을 선물해줬다니 눈물이 나고 억장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남편은 나밖에 없다고 정말 한순간 실수였다고 그 여자가 꼬신 거라고 계속 변명했지만 들리지 않았습니다. 미연이라는 인연 저도 압니다. 여우기가 있다는 것 하지만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나는 거잖아요. 꼬셔도 넘어가는 너가 문제라고 소리지르니 그저 빕니다. 딱 한 번만 봐달라고 말지 않냐고 내가 너 사랑하는 것 사랑이요. 바람 안 피는 남자 없다더니 사랑 운운하는 남편에게 믿음이 완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저희 시어머님이랑 시아버지까지 절 어르고 달래서 남편과 계속 함께 지냈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번씩 이혼해야 하나 아니면 실수라고 넘어가야 되나 고민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이런 현실이 그저 화나고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결국 참지 못하고 남편이랑 바람핀 미연이라는 년을 만났습니다. 남편과 함께요. 처음엔 죄송하다는 듯 고개를 숙이고 있더니만 꼴의 자존심은 상했는지 점점 빳빳이 고개를 쳐들더라고요. 네가 무슨 짓을 한 줄 알아? 한 가정을 흔들고 아직 세상 빛도 못 본 내 아이에게 좋지 못한 아빠. 엄마 모습 보여주게 만들었어? 라고 언성을 높이자. 언니 그냥 즐길 생각이었어요. 저 아직 구말리예요. 빼앗은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만 좋아서 그랬겠어요 라고 뻔뻔하게 나오더라고요. 이후에도 서로 고성까지 지르면서 감정이 격해졌고 저는 모든 대화 내용을 녹취로 남겼습니다. 시부모님 만류에 남편과 참고 같이 살고 있었지만 막상 바람핀년 얼굴을 직접 보니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결국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도저히 못 참겠다고 당분간 따로 살자고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은 바닥에 쓰러져 울면서 제 발을 잡고 빌다가 제가 완고하게 나가자 알겠다면서 짐 싸서 시댁으로 갔습니다. 집을 떠난 남편은 매일 저에게 전화를 하고 카톡을 보냈지만 일체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몇 번 집 앞에까지 왔다가 문 앞에 먹거리라던가 선물들을 걸어놓고 갔지만 집에 들어오는 일은 없었습니다. 저도 출산 때가 임박해서 친정집에 가서 출산 준비를 했고요. 남편은 제발 아이 낳는 것만이라도 자기가 옆에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며 어디서 아이를 낳을 거냐고 연락했지만 답장을 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친정집에 있는 걸 알 텐데 우리 친정집에 찾아오지는 않더군요. 남편과 떨어지고 출산을 준비하는 동안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저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여자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결심을 하고 남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도 지 자식이 나왔는데 얼굴은 보게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신 얼굴은 보기 싫었습니다. 병실에 들어오지는 말라고 이야기했고 신생아실에서 아기나 보고 가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저희 엄마한테 들으니 신생아실에서 아기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연신 죄송하다고 절 제발 설득해달라고 했다고 하네요. 아직 남편한테 이혼하자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직감적으로 알았나 봅니다. 몸도 어느 정도 회복되었을 때쯤 남편과 만나 제 결심을 이야기했습니다. 역시나 애걸복걸 하더군요. 그러거나 말거나 제 할 말만 하고 헤어졌습니다. 이후에 남편은 한 달여 동안 집 앞에 찾아오기도 하고 매일 전화나 카톡을 보냈지만 일체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자기도 지쳤는지 이혼하자고 하더라고요. 이혼은 일사천리로 이루어졌습니다. 집도 공동명의였던지라 분할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었고 위자료 협상도 무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행복했던 가정을 박살낸 미연 인연과 법정 싸움에 돌입했습니다. 우리나라 간통죄는 지금 현재 형식상 있는 것입니다. 미연 인연과 만나서 녹취한 것과 남편이 쓴 각서 등 다 증거자료로 제출했는데 큰 도움은 되지 못했습니다. 결정적으로 간통죄가 성립된 건 일말의 양심이 남았던 남편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입으로 자백을 했거든요. 결국 남편의 자백이 결정적인 증거가 돼서 미연 인연의 간통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실형은 아니고 집행유예로 끝이더군요. 그리고 곧바로 미연 인연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을 청구했고 천만 원이 약간 넘는 돈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소중했고 행복했던 가정을 무너뜨린 대가가 고작 집행유예의 돈 천만 원이라니 씁쓸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참, 법정에서 나오는데 미연이라는 년 애미가 저를 때리는 소동도 있었습니다. 저희 엄마와 뒤섞여 난리도 아니었는데 이미 끝난 마당에 또 고소하고 법정 싸움하는 것도 너무 힘이 들어서 그냥 한 대 맞고 끝냈습니다. 모든 싸움이 끝냈는데 통쾌함보다는 허무함이 몰려왔습니다.
집에 와서 남편과 연애 시절부터 주고받은 편지며 같이 찍은 사진이며 모두 정리했습니다. 몇 개월 후에 남편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데 잘 다니던 회사를 퇴사했다고 하더라고요. 미연이녀는 뭐하고 지내는지 알 방법은 없으나 제가 못된 건지 잘 살지 못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요새 제 소중한 딸을 키우며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며 제가 위로받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 딸을 위해서라도 씩씩하고 밝게 살아야겠습니다. 해당 사연은 단통죄가 폐지되기 전인 2011년 정말 유명했던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사연입니다. 단통녀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는 아픔을 겪고 홀로 딸을 키우던 여성. 모든 아픔을 털어내고 지금은 어딘가에서 딸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미, 감동, 사이다, 힐링, 썰레 동화.